아이고, 지나간 줄 알았던 봄비가 다시 자연인의 산골 문을 두드리네요. 이게 뭐예요? 감나무. 감나무? 와, 이거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요가를. 예. 네. 이거 뭐에 쓰시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아. 예. 네. 고양이가 있잖아요. 예, 네, 고양이. 고양이. 그래서 요거를 기둥해갖고. 예. 네. 네. 자기가 아, 캣타워. 어, 캣타워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갖고 이렇게 막 올라가지고 있고 막 그 긁기도 하고 그러게요. 들어가 있고 막 그러는 네. 거예요. 야, 야 너 놀이터 만들어 주시나 보다. 좋겠다 나비야. 그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짜야야야. 이쪽으로 좀 와보셔. 유교. 유교. 조심 조심. 유교. 여기. 왜? 여기다 조심. 하나, 둘. 아유, 이 무거운 거 힘드셨겠네. 아, 야. 아, 거기다 이제 삽입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파갖고, 아. 그냥 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 아, 간겨. 아니 형님, 왜 이렇게 엔진도 잘 다루세요? 아, 그냥 이게 갖고 놀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저쪽에서 좀 돌려줘 봐, 이렇게.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저이. 그렇지. 잡고 계셔봐. 네. 아, 거기다 딱 치면, 엄마. 야. 아니. 에헤? 아니 한옥 짓는 거 이런 거 하셔도 잘하시겠어요? 아유, 별 말씀. 딱 맞네. 야, 예, 하나 완성했네. 야, 야, 진짜 깔끔하게 들어갔는데요? 이거 꼭 국민들 저한테 꼭 보여주셔야 돼요. 또 그렇게 되나? 아유, 부담스러우신다. 딱이다. 어허야, 어허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기가 막히다. 잘하셨다. 요리부터 정말 손으로 하는 건 타고났습니다, 자연이. 아이차이차이차이차이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형님. 아이고 둘이서 하니까 캣타워 하나가 금세 완성됐어요. 이 바위에 와서 고양이들이 앉아서 막 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여기다 해주면. 그럼 가는 길목에 딱 어이 봐라 싹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파갖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으차 안녕하시. 아, 으차.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고정 시켜놓으면 조경도 되네 이게. 자연스럽게 멋진 작품이 나왔어요. 아우 단단해. 네, 우리 나비가 여기 와가지고 빨리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게. 나비야, 나비야, 이리 와. 오 온다 온다 나비. 이리 와 나비야. 간다 간다 간다. 야 부르면 오네. 자 이리 와. 먹. 자 먹. 와 일단 밥으로 유인을 했네요. 나비야 자 여기 나 나비야 이거 이거 하이탄 먹으면 또 올라가. 일단은 인간의 생각은 그런데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뭐 이렇게 경계하면서 먹질 않는데. 생전 안 보던 사람들을 봐갖고 낯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리 와 진짜 나비가 자. 형님은 진짜 좋아하네요. 자 개냥이네. 그러니까 형님 옆에 개냥이 맞아 이게. 자연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아빠 곁에만 아주 그냥 꼭 붙어있는 녀석. 이거. 만약에 한 여름 되기 전까지 몇 달 지켜보시고 얘가 정 안 올라간다.
화분을 좀 몇 개 올려주세요. 아니, 내 충분히 여기 올라갈 거로 기대가 돼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지, 나비야. 시승식 한번 해야지. 그래. 밥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 개타워에는 아직 관심이 없나 본데. 그래, 뭐 시간 많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지 뭐. 아, 여기 저 조성호 씨요? 네, 물이 흐르네요. 예. 여기는 예. 1년 내내 꾸준히 이렇게 흐르는 물이더라고요, 이게. 야, 복 받으셨네요. 가재도 살고 네. 별로 뭐게 다 살더라고 보니까. 오염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조심하세요, 까치. 아, 꽤 많이 올라가네요. 예. 꽤 올라가야 돼요. 어허. 안 보이는데? 아, 여기 아래요? 아, 저쪽에 어디 보이네요. 여기가 이제 머위 밭이에요, 밭. 여기가. 어허. 내가 이렇게 뜯어먹는. 형님이 저 직접 기르신 건 아니어도? 아, 자연이죠. 이거 자연이. 자연이 기르는 예. 형님 밭. 아. 야, 계곡에도 물통을 청소하러 올라온 길인데 이렇게 머위꽃도 구경을 해보네요. 자, 같이 한번 찍어볼까? 으쌰이쌰이쌰. 이렇게 걷어내주고 아유, 그동안에 그냥 안 했더니 1년 만에 왔더니만 낙엽이 많이 쌓였네. 아, 통이 보이네요. 예. 통을 열어요? 네, 뚜껑 열어서 네. 좀 파내주고 고기 또 들어가 있네. 와, 이런 거 어마어마한데요? 아유, 참아. 어떻게 찾아? 아우, 참아, 손실아. 이건 겨울에나 하는 얘긴데. 통이 보이긴 보인다. 보여요? 같이 생겨. 어디? 아유, 아유. 조심, 다 찢어지겠는데? 아, 아우, 포근한데, 이거? 이게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흙 가득 찼는데? 이걸 어떻게 해? 아, 큰 통에 다시 작은 통을 넣어두고 호스를 연결해 두셨다는데. 야, 이거 오늘 일이 쉽지 않겠는데요? 자자, 일단 저희 팀에서 힘이 가장 센 오디오 감독님 손을 빌려보기로 합니다. 자자, 힘내세요 감독님. 감독님, 그렇죠.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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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우와, 됐어? 야, 이거 형님, 이거 우리 둘이 아무리 땡겨도 안 되는 걸 우리 오디오 감독 이거를 꺼낸 거예요, 이거를 흙에 묻혀 있는 거를. 아니, 장사 맞네. 예. 그냥 어려운 거 다 끄집어냈더니 이제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니까, 아이고야,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옵니다. 아, 비가 왜 이렇게 오지? 야,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예고 없이 이렇게 떨어진다. 야, 이거 많이 떨어지는데. 아, 빗줄기가 갈수록 더 세지는데요? 어떡하지? 에이, 이런 거 하려면 야, 비 좀 맞아도 괜찮아요? 소나기가 지나가나 보다. 지나가네. 예. 볼 딱 적셔놓고 가네. 응. 요렇게 해갖고 네. 저 아래 가서 물이 나와야 성공이고. 네. 에어가 빠져야 텐데 그러네. 예, 아니 에어는 자동으로 빠져. 빠져요? 예, 이 압에 의해서. 예.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예. 그렇게 해서 여기를 좀 이렇게 채워줘야 이제. 아이씨. 아, 좀 굿. 아. 잘 한 것 같은데 이제 물이 잘 내려갔으면 좋겠네. 아이. 아, 오랜만에 우박이 섞인 소나기를 다 맞아보네요. 아서 고생 많았어요. 네, 형님. 예. 갑시다. 자. 내려갑시다. 아유. 자, 근무 중 이상무 끝났어요. 아니, 작업 완료. 끝났어. 네. 민택 씨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까지 더 듣네. 자, 장대비 맞아가며 청소를 했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해야죠. 자, 과연. 야, 이제 저 위에서 시커먼 게 이제 나오네.
중간중간. 모래 창가떨. 네. 뜬지 내려온 거야. 아, 잠깐. 이제 결혼 거 딱 빠져나온 거야 이제.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 물이 이상 너무 기가 막혀 나와. 우와. 이거 자연수아. 우와. 야, 진짜 힘차게 잘 나옵니다 정말. 와. 고생한 보람 있네. 와. 이렇게 뻥 뚫려. 속이 다 시원한 거 같아 그냥. 그러게요. 자, 이제 청소한 기념으로 자연 물줄기 한번 느껴봐야죠. 으아나.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야, 아이고 시려. 아이고 시려. 아, 개운하다. 자, 어휴, 내친 김에 자연인도 해보는데요. 아, 고마. 아, 어머니. 아, 머리. 머리가. 아유, 머리가 터질라 그래. 개운하니 좋네, 진짜로.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자, 고마워요, 하여튼 간에. 성공! 아니 뭐 추워서 뛰는 건지 신나서 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 예예 쭈쭈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이 쑥이 지금 아 향이 좋네. 향이 좋을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거라. 예. 도다리 꼭 잡다 보셨어? 아, 뭐 자주 먹는 음식은 아니어도 먹어본 적은 있어요. 아주 좋았거든요. 저녁에 도다리 꼭 한번 끓여서 한번 먹어봅시다. 예? 네. 아이고, 지나간 줄 알았던 봄비가 다시 자연인의 산골 문을 두드리네요. 아유, 이 택시 밖에 구도고 해갖고 예. 이거 안에서 천장에서 먹어야겠네. 그러게요, 그냥. 형님이 저 선견지명이 있으셨는지 불편하다고 하시더니 그러게 아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게 그냥 이 오늘 그냥 비가 또 이렇게 내리네. 또 그냥 봄비가 그냥 확실히죠. 운치 있게 그냥 여기서 네. 그냥 한번 맛있게 한번 해 먹어보자고요. 예. 네. 이게 집된장이거든요. 네. 집된장으로 해갖고 형님 여기 사시면서 이거 그 직접 담으신 거예요? 이제 이 된장 담을 때는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왔다 담았죠 이제. 네. 조금 끓을 때. 끓을 때. 네. 우리가 저 생선, 저 말린 거. 이거 드릴까요? 네. 야, 이거 아주 잘 말리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자미인데 네. 이제 이거 직접 말리신 거예요? 그렇죠. 와.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 그렇죠. 그렇죠. 생선을 좋아해요. 아, 오늘 저녁 메뉴 도다리 대신 가자미를 넣은 쑥국이래요. 아우, 가자미가. 네. 그냥 풍년이네 그냥 이제. 어,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 이렇게 나서 그냥 좀 국물육수도 그냥 푹 우러 나오게끔. 와, 이거 엄청 진하겠어요? 네, 그냥. 아니,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요? 그러게, 이제. 별다른 양념 없이도 아주 근사한 요리가 탄생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이 생선을 끓이다 보니까 그냥 또 고향 생각도 좀 나고 또 워낙 또 생선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고등어 같은 건 생선 취급도 안 했어요. 진짜요? 예, 왜냐면 그냥 너무 많이 흔히 잡히다 보니까 그냥 과수원에 걸으면도 막 그냥 허다시피 그냥 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지금 사람들 저 미친놈이라고 욕할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이제 맛이 없다고 생각했나 보죠? 맛이 없다고 흔하게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절에는 그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 속에요. 아이고, 야, 잘 끓였어. 이제 끓으니까 이제 쑥을 한번 넣을까요? 네, 넣어서 우와 많이 했으니까 네네 다 넣고 그냥 우와 아니 뭐 생선도 그냥 막 어마무시하게 넣으시더니 이렇게 해갖고 조금 숨만 죽으면 이제 그냥 쑥향이 이제 싹 배어 나오면 그렇죠 이제. 와 기가 막히네. 어머나 이게 안에 들어서 뿌리고선 이제 아주 부드러워진 거죠? 이제? 그렇지. 이제. 야, 독특한 풀향이 가득 뿜어져 나오는 가자미 쑥국. 오늘 점심에 이어서 오늘 저녁도 봄의 향기가 가득인데요. 한번 드셔보시죠 그냥.
맛이 어때요? 달아요. 달죠? 네. 이 단맛이 뒤에 확 도네요. 달고 또 이게 숙향도 이게 숙향이 쫙 된장, 네. 그 다음에 단맛. 이야 이거는 숙향이 입안에 가득하네요, 그죠? 아, 부드럽다. 부드럽죠? 네. 아주 부드러워요. 쏙! 또다리! 예? 아, 좋다. 아, 오늘 진짜 잘하신다. 이게 재료가 네. 그냥 많이 들어갔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연의 재료를 갖고 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끓여 먹어도 아, 그냥 정말 쑥쑥향이 나면서 예. 본연의 맛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산골사리이기에 자리는 지금의 삶이 참 소중하다 말합니다. 제가 네. 이 좀 빚 갚고 네. 뭐고 하다 보니까 네. 여유가 없어갖고 이런 아. 이런 이런 좋은 거를 못 느끼고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에 여유를 갖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 먹으니까 네, 네. 아주 그냥 형님들 얼굴에 행복이 그냥 그득하네요. 글쎄 뭐 그렇게 네. 봐주시면 감사한데 자연인에게 찾아온 인생의 두 번째 봄날. 하지만 이 모든 건 그에게 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이제 또 납품하는 데가 성수대교를 건너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오다가도 그냥 문득 생각나는 게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갖고 강물로 뛰어들어 그냥 가고 싶은 생각도 몇 번 해봤어요 한번. 근데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거 또한 그래도 그냥 아내가 그래도 그럴 바에는 한번 열심히 한번 더 살아봐야지 않겠냐.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또 마음을 또 새로 잡고.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아유 여보 왜 그랬어? 사고다리도 했을 것 같은데. 이 왼수야 왼수야. 그렇지. 근데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또 길라잡이도 그냥 같이 이렇게 용기도 주고 해갖고 또 열심히 그냥 그 바람에 또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또 지금의 현재에 있는 것 같아갖고 너무 네.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그냥 일단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을 표현은 다 못해도 혼자였다면 현재는 없었을 겁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를 함께 맞아주고 묵묵히 자신을 기다려준 아내. 그 든든한 지원군을 위해서 그는 매일 이곳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중입니다.